His quiet eyes are spinning in the dark. A secret wish that none will know. She keeps it locked up in her pale heart.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백패킹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백패킹의 성지 구럽도를 갈 거고요. 보니까 이제 이 구럽도를 가기 위해서는 예약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럽도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덕적도에서 구럽도로 가려면 이 표를 다시 예매를 해야 돼요. 이쪽에서 배를 내린 다음에 쭉 와서 이쪽 보이는 쪽으로 해서 매표소가 있어요. 거기로 표를 예매하고 다시 구럽도 가는 배를 예약해야 됩니다. 아, 네, 처음인지라 여기서 좀 어리버리했는데 네, 아주 그냥 제대로 해서 왔습니다. 네, 이제 구럽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날씨는 너무 좋아가지고 공간이 끝내실 것 같아요. 여기 구럽도 선착장. 저기는 이제 주말에 구럽도 끝나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오빠 너무 많아. 가자 빨리. 제 앞에 보시는 분들이 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제일 좋은 자리에 상륙하러 갑시다. 영자, 여기 우리 지름길 알지? 밀어. 네,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이제 걸어갈 거예요. 원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걸어서 마을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걸어서 이동하고 마을까지 간 다음에 마을에서 먹을 거 간단하게 산 다음에 해수욕장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개미머리 언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 가다 보면은 이 왼쪽에 지름길 나오는데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마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트럭 타지 않고 그냥 이쪽 지름길로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시원하니. 한국의 갈라파고스 구럽도입니다. 구럽도 이 마을을 지금 지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 초입입니다.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럼 화장실 들리실 분은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꼭 들리고 개미 언덕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을 내려가면 해변이 바로 나와요. 근데 오늘 날씨가 선택을 너무 잘해가지고 날씨가 이제 너무 끝내줘요. 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우측으로 가면 저기 철문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는 바로 저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개미 언덕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초입에서 들어 올라와서 한 10분 정도 좀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오니까 야, 진짜 경치가 끝내주는 이 서해 바다가 보입니다. 진짜 경치 한번 끝내줍니다. 진짜로. 야, 정말 오길 잘했습니다. 정말로. 정말 경치가 너무 끝내줘. 진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경치인 것 같아요. 조금 흔들리는 점 양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자연경관을 정말 끝내주게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는 점. 야, 저기 꽃다슴 보인다. 그늘에 있어. 쟤네도 덥나 봐. 다시 한번 가파른 길을 올라왔는데 저희 사람들이 줄지어서 오네요. 네, 이제 저희 도착했습니다. 구럽도 개미 언덕입니다. 이렇게. 저기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아, 경치 끝내주지 않습니까? 등산 시간은
20분에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바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내려가 보자. 지금 명당 자리 찾아가지고 찾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 저기? 네, 다시 저희 경치 좋은 곳을 찾으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텐트를 치나 다 좋은데 언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잘 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망 좋고 평평한 데를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동 중인데 저쪽에 아래 보이는 저기 언덕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아, 네, 경치가 너무 끝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선은 자리를 찾았는데 자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가방을 내려놓고 텐트를 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저쪽이 저희 텐트 자리인데 자리 정말 좋죠. 여러분 여기 오고 싶죠? 텐트 다 치고 지금 이렇게 부럽도 개미 언덕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빠 여기 타자. 아,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어때, 여러분들도 경치 좋나요, 여기? 나중에 꼭 백패킹 하면은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아, 너무 좋아요. 그나마 우리는 언덕 쪽에 자리를 안 잡아서 잘 때 좀 편하게 잘 텐데 언덕 쪽에 잡으신 분들은 아마 쏠릴 거예요, 아마. 잘 때. 몇 번 깰 거야. 저희 우선 햇반, 그 다음에 차돌 된장찌개, 그 다음 김치찌개, 시카고 피자. 이거 소개시켜줘. 보면 보면은 시원한 김치찌개라고 해서 한방이 원큐. 우선 여기 그 평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2,600원. 그 다음에 그냥 냄비 없이 그냥 바로 끓여가지고 물만 넣고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딱 캠핑하거나 백패킹 하기에는 최적의 용량과 부피, 휴대성인데 우선 맛이 있느냐 없느냐지. 맛이 있겠지. 날씨가 좀 추워요. 이제 밤 되고 이제 해가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날씨가 좀 춥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노을이? 그리고 맛있는 그냥 국이랑 햇반.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집에서 먹는 밥이랑 이렇게 나와서 먹는 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무슨 피자야? 이제는 시간이 8시 45분을 좀 지났고요. 방금 깼어? 냄새가 좀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이 밀폐된 공간에 이게 똥싼 거 아니야?
똥싼건 아니지? 안 땄어. 하여튼 저는 방구 냄새 취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6시 반이고요. 제 일출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니까 산이 너무 맑고, 와, 정말 장관입니다. 한번 제가 아침에 해 뜨는 그 일출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차가 올라옵니다.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와, 지금 짧은 시간으로 지금 계속 노른자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 지금 벌써 반이나 올라온 것 같아. It's all she ever knew. 아, 정말 해 뜨는 일출 장관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 보세요.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에 해가 떴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기상 악화로 풍량주의보로 배가 못 뜬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시 이전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섭외한 배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바로 저희는 싸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잊어버린 거 없는지 한번 보고 가자. 아, 여러분, 뭐야 이거? 와가지고 담배꽁초 그냥 버리고. 네, 저희 지금 배 타러 왔는데 배 보실래요? 그런 배 타요. 괜찮겠지? 뒤집히지 않겠지? 네, 기상악화로 저희는 통통배 타고 바로 덕적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덕적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가 4시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출항이 취소돼서 바로 9시 40분에 덕적도에서 인천 가는 배를 아마 탈 예정인 것 같아요. 섣불이 내려서 이제 다시 버스 타고 덕적도 항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탔던 배 저거 타고 섣불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덕적도 항에서 그 다음 인천항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면 저 배가 마지막 배라고 하고 그 오후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모든 이 서해 배가 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를 저희가 어떻게 간신히 운 좋게 시간을 잘 맞춰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덕적도에서 인천 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아, 이제 겨우 진짜 못 탈 뻔 했다가 진짜 오늘 집에 못 갈 뻔 하다가 마지막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갑니다. 부럽도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전반적인 집에 가서 짐 풀고 그다음 영상 편집할 수 있도록 다 영상 찍은 거 다 정리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